백종회에서는 강제 퇴장 제도가 있습니다. 발언이 억지스럽거나 재미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랜선 시청자분들이 X표를 해주시면 즉각 퇴장 조치가 취해집니다. 나는 과연 연예인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코빅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 우리 이진호 씨와 이용진 씨를 들 수가 있는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용진 씨가 조금 더 스타일도 좋고 네. 그냥 연예인 같죠. 그리고 용진 씨가 예전에 신인 때 돈이 별로 없는데도 네. 연예인들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하면서 미츠코 런던에서 막 옷을 많이 사고 있었어요. 미츠코 런던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브랜드인데요. 이용진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인기가 더 많다.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네.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뭐가 갔다 뭐가 오는 건데? 형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개그맨 하자 그랬어. 자 여기까지 가요. 형 피자 배달할 때 내가 개그맨 하자고 해서 형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친하고 막 그래도 이거 주제를 넘는 발언 아니에요? 네. 아니 선을 넘잖아 형인데 내가. 용기 씨 좀 참으세요. 예, 예. 잔챙이 빠져요. 잔챙이는 빠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아니, 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죽거리 자동차에서 햄버거 칼하는 사람이면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갑자기 뭡니까? 야 우리 반 아니야. 앉아. 뭘 우리 반 아니에요. 사람 뭐 하는 거야? 야, 좋았다. 이 사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잘 받아먹네요. 자, 여러분 이런 애드립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용지 씨가 생각하기에 네. 본인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예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있잖아요. SNS에 네. 게시물로 업로드를 했을 때 그게 기사화가 된다. 그러면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혹시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자랑스러운 한국인. 연예인이 아니라 이쪽은 한국인이다. 내국인. 아 내국인. 네. 아니 뭐 우리 코빅 총회 코너가 처음이라서 그런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본데 그런 위험한 발언하면 저한테 혼쭐 납니다. 왜 연기 총회? 뭐 찡박힌 장갑을 왜 끼고 나와 개그맨이? 겁을 주려는 위협 도구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상한 건 막 치네. 네. 아니 당황했잖아. 아니 미안합니다. 신규 씨 본인 플레이를 하세요. 왜 당황하세요? 아니 당황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죄송해요. 용지 씨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이 화성 듀오가 있으니까 좀 떨리네. 화성 듀오. 아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뭐 연예인이 되려면은 뭐 자신 SNS에 올리는 게 뭐 기사화 되는 게 연예인이다. 그렇죠. 네. 그거 연예인 아닙니다. 오. 진짜 연예인은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기사화가 돼야 그게 바로 연예인이지. 이거 뭡니까? 이거요. 런닝맨 신규진 양세찬에게 배울 점 무 너스레. 야. 기사가 이렇게 떴다니까. 무슨 그런 게 기사라고 뭐 자랑을 하고 그래. 네? 서로 나는 뭐만 먹어도 기사가 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간잡튀김 먹는 거 기사 난 사람 있어요? 뭐? 나는 감자튀김만 먹어도 감자튀김은 뭐야? 감자튀김만 먹어도 기사가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야. 그냥 감자튀김 먹는 걸 올리는데 기사가 나잖아. 이거 뭐 토사물이에요? 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는 정호철 씨가 나와 계신데요. 예, 자 본인이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 연예인이 아닙니다. 오, 네. 사람들이 알아봐야 연예인 아닙니까? 오. 저 알아요? 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네. 혹시 그래도 누가 좀 알아보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제가 이 코빅 총회 나온다고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딱 이제 모자 딱 쓰고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딱 이렇게 툭툭 치더니 맞죠? 저 TV에서 봤어요. 오. 그 포방터 돈가스 사장님 맞죠? 아 닮았네요. 아 닮았어요. 이게 연예인이에요? 나는 그냥 마탱이가 간 사람이에요. 나보다 여기서 마탱이 간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아 이게 무슨 새 나보다 마탱이 가서 한 명 있네? 아 미안합니다. 아, 네. 저 아니에요.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 비인기 개그맨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남원 씨는 본인이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릇 연예인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아, 증인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용진이 진호 저랑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데뷔했어요. 우차사 때 셋이서 같이 돌아다녔을 때 누구한테 몰렸어? 누구한테 몰렸어?
뭐 저한테 몰렸어요. 아, 그 몰렸어요. 저한테 아니. 몰리면서 그때, 아,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그때는 우리가 더 인기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어디 음식점이나 가도 그래갖고 저한테 호윤 오빠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면서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제가 만약에 코빅을 좀 더 일찍 왔다면은 네. 저들보다 용진이 진호보다 제가 지금 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빅에 먼저 왔다면 왜 이러지? 진호 용진이는 야 무슨... 이진호 이용진이 니들한테 신이야. 이게 니들은 무슨 내가 진호 용진이 얘기만 하면 이러냐. 야 뭐 금기어야 진호 용진이가? 야 얘기해봐. 야 용진아 진호야. 아니 니는 무슨 신이야 용진이 진호가. 어휴 씨. 야 여기 있는 사람도 총대관이야. 자 우리 이상준 씨. 예. 이상준 씨는 본인이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연예인이죠. 연예인의 네.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피부과 협찬을 받는 사람이 연예인입니다. 어, 협찬을 받아야 된다. 저 보십시오. 네. 아니, 협찬이에요. 생체 실험이에요. 아이 진호 씨 생체 실험이라고. 야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니 생체 실험이라니요. 야 리허설 때 안 했던 대사 치지 말자. 야 인성 다 문제 있어. 관리사분이 손을 안 씻고 이렇게 해주세요. 야, 뭐 말을 그렇게 해 사람한테. 네. 자 이정수 씨 본인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연예인은 사실 그 신선한 개인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라디오스타에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면 어디 가도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개인기를 그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아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다고요? 아, 그럼요. 직사각형 수염을 이렇게 그렸는데 네. 손 안 대고 수염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수염을 손을 안 대고 모양을 바꾼다고요? 네, 음악 자, 주세요. 갑니다. 정사각형! 아, 리본! 아, 리본! 자! 터진다. 돛담배, 돛담배, 돛담배. 자 이정수가 살아납니다. 자 이정수가 수염 개인기를 성공시켰어요. 아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이용진 씨도 네. 개인기 한번 또 빠지지 않습니까? 아 네. 일단 시스곤이랑 김장훈 형님의 노래 한번 콜라보 해보겠습니다. 아아 Forgive me, cause. 지하철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철이요, 네. 똥똥 땅땅 뚱뚱 똥똥 땅땅. 이번 역은 옥 아래. 아래역입니다. 야, 역시 연예인은 다릅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분은요 연예인이기보다 기능인에 가까운 우리 김두영 씨입니다. 자 오늘은 레고 개인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나오세요. 자, 레고 개인기인데요. 레고. 레드 연곡. 자, 네 레고. 네. 안녕하세요. 최민식 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최민식 레고. 조립이 되네요. 아 머리 끼우는 거구나. 아 조립 아, 머리 조립하는 거죠? 네. 어. 니들 임마, 니들 이게 뭔 줄 알아? 어? 이게 10억짜리 수첩인기라. 어? 내가 임마, 어? 어? 니들 대단하다 임마. 새끼야. 다 했다 임마. 다음은 김장훈 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김장훈 레고요. 아 또 저렇게. 오 네. 창의하라 선창 줄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 네. 다음 주 코빅 총회 주제를 공개합니다. 김장훈의 신곡이 인기가요 1위를 한다면. 이란 주제로 여러분 코너 제목은 연기 엄마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수시퍼를 운영하는 수엄마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시퍼 많이 하세요. 우리 제크랑 말구미 맛집이에요. 엄마 나왔어. 우리 수 왔구나. 아이고 아 엄마
근데 나 이거 진짜 쪽팔려서 이제 못 타고 다니겠어. 그 애들은 다 킥보드 타고 다니는데 나만 이 구르마 타고 다녀. 왜 남들이랑 똑같이 살려 그래? 아 근데 이거 브레이크도 없어가지고 나 내리막길에서 발로 브레이크 잡다가 이 밑창 다 떨어졌어. 수엄마, 수엄마. 연기야마 수. 아 무슨 연기가 올 때가 됐네. 연기. 엄마. 어, 엄마. 아유 우리 연기 나의 아들 나의 동경자비. 연기야. 안녕하세요. 너 정수보다 100m 달리기 훨씬 빠르지? 아니 정수는 10초 때고 나는 28초 때인데. 야 이 동경잡이야. 어? 너 이럴 때 그냥 엄마 면 세워주라 그랬지.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그러라 그랬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동경잡이? 어? 아무튼 우리 연기 이거 봐. 우리 순은 있잖아 얼마나 순수한데 어쩔 땐 되게 마초 같기도 하고 얜 순정 마초야. 아이고 우리 연기는 그냥 꼴초야. 그리고 우리 순은 자세히 봐봐. 얘 정혜인 알지? 응. 정혜인 개 같아? 우리 연기는 그냥 개 같아. 아유 연기 엄마. 봐 대사를 정혜인 막대 이런 데서 억지 대사를 나한테 주고 지가 개 같애로 웃기고. 아니 코너 제목이 연기 엄마인데 내가 웃겨야지. 어? 또 그리고 말 잘했다. 저번 주에 녹화 끝나고 나서 새벽 4시 반에 술 취해서 나한테 왜 전화했어? 너 뭐라 그랬어? 나 너무 힘들어. 수 엄마로 하게 해줘. 이런 쫄보 쫄보. 아 그래 들어가 보자고 정식으로. 자 전국 노래 자랑이 나 나가자고. 노래 언제까지 나가는 거야 도대체. 그래 한번 나가보자. 어떻게 할 건데? 노래 한 소절씩 할 테니까 그 뒤에 들어와. 알았지? 알았어 들어가 볼게.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왜 끊어 자꾸 노래를? 왜 안 들어와? 끊었잖아! 네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뚜루루뚜루 왜 안 들어와 뚜루루뚜루 왜 안 들어왔지 뚜루루뚜루 왜 안 들어와. 와 찢었다 찢었어. 엄마! 어때 실력? 언제 준비했어? 뭘 언제 준비해? 네가 끊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네가 끊었잖아! 일부러 끊었잖아. 이렇게 끊었잖아. 3주 전에도 끊었잖아. 네가 끊었잖아. 어우 재미없어. 뭐야 이거 해보자 이거지? 그래 해봐. 시찬아 들어와. 오 뭐야 이건 또? 뭐야 얘는?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그 이유는 들어오라 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시작부터 꼴면 안 되는 건데. 너 이거 지금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연습을 그렇게 하고 너 지금 박자를 못 하겠어. 다시 시작. 괜찮아. 관대하신 분들이야 다.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오케이. 그 이유는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헤이 헤이 헤이! 아니 뒤에 나올 사람이 더 이게 뭐라고? 때문에 지금 못 나오잖아 지금. 집중. 야 집중은 너만 하면 돼. 조용.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안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어. 그래 제발 좀 밝혀라. 그 이유는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멍 때린 죄. 오. 들어간다 했는데 끊었다고 핑계댄 죄. 누가 안 들어왔나? 누가 안 들어왔나? 누가 안 들어왔나?
어땠어? 어땠어? 나는 뭐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섭외했어. 뭐? 나와봐세요 나. 지금 이 순간 왜 끊었는가. 들어가려 했는데 왜 끊었는가. 지금 내겐 불신만 있을 뿐. 대체 왜 끊었는가. 이거 안 돼? 야, 끊었는가. 너 보내봐, 보내봐. 야, 보내봐, 보내봐. 가!